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기도 하고요. 네, 이맘때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저씨도 꼭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도 조심해야겠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침마다 화장이 들떠서 고민이실 거예요. 아 맞아, 아무래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각질도 많이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맞춤형 피부 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 라이프마니아에서는 최근 SNS에서 핫한 신상 피부 관리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트렌디한 피부 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피부미남 프림 씨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수시로 물을 좀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생각날 때 물을 계속 많이 마시고 그래서 좀 촉촉하게 피부에 유지될 수 있게 물이 제 피부의 관리 비법이 아닐까. 네. 소희 씨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꼬박꼬박 챙겨 바르고요. 또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게 요즘 체내 클렌징이라고 해서 이너뷰티가 대세라고 해요. 식습관이나 뭐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피부 속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화장품이나 시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몸 안에서부터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피부 관리 트렌드에 이런 게 있어요. 감성 스팟. 감성 스팟. 피부 관리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피부라는 게 우리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피부 표면만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상태나 아니면 내 기분에 맞춰서 내면까지 치유해주는 피부 관리법이라고 하네요. 진정한 의미의 이너뷰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기존의 피부 관리샵하고는 좀 차별화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성 스파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 왔거든요. 뭔가 휴식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먼저 만나볼까요? 꽃도 보이고 역시 음식도 있고요. 레몬도 보이고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저 이 사진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약병 같기도 하고 향수병 같기도 한데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이거는 뭔가 향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겠죠. 이 하얀색 이 물체는 뭐죠? 그러니까 이 연기 같은 것도 피어나고 좀 뭔가 좀 신비로운 공간 같은데요. 다른 사진을 더 보면서 저희가 추리해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장소인가 봐요. 맞아요. 굉장히 라벨도 예쁘고요. 당근도 있고. 되게 막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들도 써 있고요. 여기 식당인가요? 먹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뭔가 게. 뭔가 이너뷰티의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이건 초콜릿이죠. 이 사진 볼게요. 이렇게 먹어서 예뻐지는 초콜릿을 파는 그런 곳인가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감성 스파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인스타그래머 만나보시죠.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like a dog. It's been a hard day's night. I should be sleeping.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 테라피스트 이세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뭔가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분위기를 보니까요. 뭔가 이탈리아, 막 그 유럽풍의 가정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올라왔어요. 감성 스파를 받으러 왔는데 감성 스파가 대체 어떤 건가요? 감성 스파란 뭔가 화장품에 치우치지 않고 몸과 마음까지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스파를 감성 스파라고 해요.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스파래요. 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뭐부터 하면 좋죠? 그러면 일단 후림 씨의 그런 컨디션 체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널 사랑한다는 걸 난 말하고 싶었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 넌 모르고 있는 걸 난 말해주고 싶어.
혹시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뭔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지쳐있고 이 뭔가 이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엄청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저희 스파에 잘 오셨어요. 아, 그럼 너무 제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단어가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뭐 이 단어도 나한테 필요할 것 같고 저 단어도 나한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모여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단어를 11가지로 함축을 시켜놓은 그런 행동 처방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필요한 단어가 혹시 어떤 거세요? 제가 해방감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일탈을 하고 싶어서 뭔가 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 바쁜 이 일상을 잠깐이나마 좀 쉬고 싶어서 해방감이 저한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해방감을 위한 마사지바라는 제품이에요. 마사지바는 보시다시피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코코아 버터랑 쉐어버터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들어가 있지만 이 해방감이라는 단어에 맞는 에센셜 오일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림씨 마사지를 도와드릴 건데 지금 향을 맡아보실 수가 없어요. 네, 룸에 들어가 보시면 이 해방감에 맞는 향을 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을 세팅하러 갈게요. 방에 들어오셨을 때 혹시 어떤 향이 느껴지셨어요? 네, 무슨 레몬향 같은 것도 나고 이게 아까 전에 마사지바에 제가 이제 향을 못 맡게 해드렸는데 그 향에서 나는 똑같은 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도 주황색을 써서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세팅이 되는 방이에요. 이 방이 그러니까 해방감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인 거죠? 네. 뮤지컬 연습 때문에 조금 귀도 좀 피곤하신 상태라고 하셔서 이 사운드 베스라는 트리트먼트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옴 튜닝 포크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튜닝 포크는 몸에 3초만 적용을 해도 1시간 동안 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릴렉싱을 느낄 수 있는 도구예요. 이 CNG 포크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것처럼 도와 솔의 음이 나는 그런 도구예요.
네, 도와 소리 합쳐지면서 오도화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오도화음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해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어캔들을 이용한 테라피를 도와드릴 건데 이게 이제 이어캔들이라는 도구예요. 이 이어캔들 같은 경우에는 초가 타들어가면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도 있고 독소라든지 노폐물 배출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테라피예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 있죠. 바로 오늘은 뭐 입지? 이번 시즌은 뭐 입지 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을 일부 해결해 줄 FW 액세서리 쇼핑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들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이 아이입니다. 이 가방은 이렇게 클러치로도 들 수 있고 끈이 있어서 어깨에 맬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 2015년 FW는 장난 같고 유머러스한 그런 상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제품 또한 키치하고 유머러스하고 인형 꼬리를 끼고 한 그런 제품이고요. 아, 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백팩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백팩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공룡 꼬리의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화이트 셔츠나 하이스트 티셔츠, 뭐 노멀한 룩에도 가방끈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게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 클러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들어도 되게 부담 없을 정도로 심플한 디자인에 뭔가 포인트가 딱 하나만 되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평소에 좀 너무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심플하게 잘 매치해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어요. 소재 자체가 에어프렌 소재예요. 네. 되게 가볍고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구성도 되게 강하고 비에도 방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뭔가요?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봤는데 용도를 잘 모르겠어서요. 편하게 뭐 백팩에도 가셔도 되고 키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 아까 그리고 제가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큰 여행 가방 같은 가방을 봤는데요. 이 제품은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방이 바로 이 가방인데요. 여자인 제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에요. 제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클러치 제품이랑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운동하실 때나 아니면 여행 다닐 때 너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소재 자체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내용물이 들어가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공항 패션 같은 데 보면 남자 스타들이 정말 멋있게 선글라스 딱 끼고 이런 거 이렇게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팀장님과 함께 FW 액세서리 쇼핑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라이프마니아 마칠 시간입니다. 궁금한 SNS 속 스타가 있으시다면 라이프마니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보해주세요. 저희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